37라운드 아, 또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 한 경기씩을 남겨두고 있는 올 시즌 K리그 하나원큐 K리그 1 2021 38라운드를 한 경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우승의 향방 이런 것들 참 아직까진 모르지만 네, 마지막 경기 또 가봐야 될것 같은데 아, 그 전에 이근호 선수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아, 네, 우리 낮 때는 찍고요. 그놈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 영상 링크를 보내주면서 심했네 진짜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그놈아 미안했다 그러니까 그놈아 에이 뭐저 때는 저런 매력이 있지 그러고 그냥 쿨하게 서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놈 잘 기억은 못해요 그때에 이걸 대해서. 보고 보고 알았구나. 알았어요 그놈도. 아, 재밌는 또. 이게 과거 영상이 있어야지 이런 재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또. 아 그놈도 재밌게 봤대요. 예, 네, 그 진짜 완전 옛날 그니까. 시절이잖아요. 그놈 23살 거의 때막 얘기니까는. 신인 막 있다니까. 선수 김영일이 또그 무자비한 태클을 했던 선수들도 기억나는 선수들 누가 있습니까? 그런 선수들 위주로 또 편집을 해보게. 공격수들은 다 껴있을걸요? 아니야, 그냥. 아주 그냥. 태클이나 이거. 예, 네, 다 껴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지났으니까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헤어스타일에, 그 표정으로, 특히, 맞닥뜨려. 저 영상을 저희 아들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축구를 또 하고 있는, 우리 또, 이름이 어때? 네, 승민인가? 승민이요. 우리 또 승민이가 또, 페어플레이 만큼. 알겠습니다. 우리 또, 형일위원이 어저께, 일요일이었죠. 최우수 더비, 독수리 더비, 서울과 강원의 경기가 열렸던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또 해설을 했는데, 또 저도 현장에 있었고요. 네.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기? 0-0. 일단 너무 추웠습니다. 일단 추웠지. 너무 추웠고요. 아, 그 추웠다. 골이 아마 났으면은 좀더막그 흥분된 열기로 뭐 관중석, 팬들 분들도 더 재밌게 경기를 지켜볼 수 있었을 것 했는데 아쉽게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선수들의 열기가 관중한테까지 전달이 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중분들도 한 6,700 몇분 정도가 오셨다고. 그래서 아, 굉장히 그래도 뜨거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뜨거운 또 열기를 뿜어냈는데 아쉽게도 0-0으로 끝났습니다. 뭐 경기 전부터 굉장히 또 관심 많이 받았던 경기라. 예, 그렇죠. 최영수 더비죠. 예. 최우수 더비. FC 서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감독이 최영수 감독인데 공교롭게 최영수 감독이 강원에 부임을 하고 나서 첫 대결이 또 FC 서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맞고 FC 서울 상대로 최영수 감독이 과연 어떤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죠. 그리고 그 전에 최영수 감독이 강원의 감독이 되기 전에 FC 서울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언론에서 스승 소리. 인터뷰를 한번 했었고 그만큼 서울에 애정 있는 감독이었고. 아씨, 오늘 정말, 어제였죠. 어제 경기 정말, 아, 재밌겠다. 라고 하면서 경기를 한번 지켜봤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0-0. 서로 원하는 점수는 그래도 가져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서로 아예 손해보지는 않은 경기니까 뭐 소개 목적은 달성을 했던 경기인 거고 근데 경기 전에 뭐 알렉스 감독과 최영수 감독 한번 봤나? 만났을 때도 뭐, 최영수 감독님한테는 복귀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내 인생인 것 같다. 막 그런 식으로 내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운명이다. 예, 네, 운명이다. 그러면 그러시네요. 또 오늘 게임도 이게 또 운명이다 생각한다. 그러면서 오늘 뭐 이기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는 본인은 항상 이기려고 축구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좀 그래도 좀 여유가 팀은 좀 그래도 좀 이제 절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감독으로서 여유가 그래도 느껴지는 어저께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일단 경기 시작 전에 보통 이제 감독님들끼리 이제 악수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제 뜨거운 포옹과 함께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나름과 뭐한 1분 가까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경기 시작 전을 그 맞이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눴냐 물어보니까 최우수 감독은 일단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막내 코치 시절 때 네, 이제 같이 했죠. FC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조언도 많이 해주신 분이고 또 최우수 감독님은 그때 처음 파워포인트를 처음 배웠다고 PPT를. PPT나 뭐 컴퓨터를 그때 이제 알렉스 감독님한테 처음 배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감독으로서 지도자로서 굉장히 디테일한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고, 아뭐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승은 한 팀이 하는 거니까 이제 지도자들도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보면서 뭐 어쨌든 FC 서울 팬들도 옛날 생각도 많이 났을 거고, 이 경기장에 보면 이제 최용수 감독의 그 유니폼, 뭐 대표팀 시절 유니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최용수 감독과 함께 했던 그런 이제 추억을 예, 되새기는 팬들도 있었고, 예, 어쨌든 좀 의미가 있는 경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최원수 감독이 강원 선수들에게 좀 많은 자신감을 심어주는 느낌이 들었고, 일단은 실점을 하지 않아야지 플레이오프를 가더라도 승산이 있다라는 계산적인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갖고 뭐 속의 달성은 0대0 무실점으로 속의 달성은 이룬 강원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원은 11위를 탈출하기 위해서 12위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다고 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또 올라갔다가 또 역습으로 당할 서울이 또 역습이 좋은 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만큼 서울이 공격에 강한 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리스크를 안고 싸우기는 조금 부담스러웠다라는 취지로 좀 이야기를 또 했었고, 어쨌든 그래서 두줄 수비를 아, 서울이 두주 수비 엄청 좋았어요. 수비 두줄 수비 조직력도 굉장히 네. 좋고 짧은 시간 아니었지만,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치면서 0대0, 예, 11위 플레이오프행을 결정짓는 강원FC였습니다. 자, 플레이오프를 한번 또 예상을 또 해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38라운드 성남전이 남긴 했지만 대전과의 플레이오프, 강원과 대전의 싸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직은 뭐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는데, 대전은 이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면서 전지훈련을 지금 한 차례 다녀왔고요. 그리고 지금 한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플레이오프를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경기도 선수들이 모두 다 봤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만큼 대전도 준비를 지금 잘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강원도 일단은 이제부터 이제 대전 게임을 좀더 챙겨보면서 강원이 대전전을 준비하는 게그 시간으로 좀 많이 소모를 하는 게 올바른 본인들이 어찌됐건 이겨야 되잖아요.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이번에는 최영수 감독의 필도를 잘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플레이오프는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말이죠. 그 38라운드 경기 정규리그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 주중에 일단 1차전 대전에서 예, 경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은 그주 일요일날 그 강원 원정에서, 예, 강원에서 홈에서 강원홈에서 예, 이제 대전으로서는 원정 경기를 펼치면서 이제 승강 예,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밑에를 좀 봤으니까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자, 우승 싸움. 전북이 또 대구 원정에서 대구를 잡아내고, 또 울산은 수원삼성 원정을 가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네요. 대구가 전북이 대구를 이기고 울산이 후원을 이기면은 끝까지 정말 완전히 안개 속으로 빠진다 라는 그치. 스토리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울산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좋은 찬스도 있었고. 근데 아쉽게 0대0으로 비기고, 전북은 또그 기회를 잘 살리면서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또두 팀의 점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차피 한 게임이 남았고, 뭐 전북이 만약에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제주전인데 패배를 하고 울산이 승리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또 뒤집어지는 거니까, 승점으로서도 2점 차기 때문에.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ACL을 세 팀이 올라가는데, 지금 1위에 전북, 2위에 울산, 3위에 대구, 4위에 제주란 말이에요. 지금 제주랑 대구는 1점 차이에요. 다 물고 물렸어. 진짜 물렸어. 이거는 대구가 이기면은 제주가 떨어지는 거고, 그치. 제주가 이기고 대구가 혹시 지면은 또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지. 근데 여기 하나 더 좋은 옵션이 있는 건, 대구는 FA컵 그렇지, 결승전이 또. 남아 있다. 그래갖고 결론적으로 네 팀이 다 ACL 나갈 수 있다 그치. 라는 또 그런 또 계산은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울산이 좀 아쉽긴 한데, 울산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전북이 무조건 져야 되고, 제주의 파이팅을 네. 외쳐야 되고, 그 울산은 또 무조건 대구를 또 잡아야 잡아야 되고. 되고. 아, 이게 굉장히, 근데 또 대구 입장에서는
3위를 일단 확보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모르니까 나지. 그치. 네. 근데 우리는 FA컵에 올인을 하자. 또 부상이나 이런 것들 우려 때문에 또 울산전 때 또 올인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럼 또 바뀔 수가 있잖아. 뒤바뀔 수가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냐. 그러니까. 그냥 쭉 베스트 멤버로 가야 되냐. 진짜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FA컵, FA컵이 그래도 올인 하자고 했는데 또 만약에 삐끗하면 이게 진짜 한인농사가 정말 그래도 그만큼 이제 마지막까지 재밌게 만들어주는 올 시즌 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 주말에 12월 5일날 일요일날 전북과 제주 전주에서 열리는 경기, 그리고 이제 울산과 대구 울산에서 열리는 경기가 또 올 시즌 K리그의 우승팀을 가리는 그런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동시간대 열리잖아요. 동시간대 3시, 오후 그렇죠. 3시에 이제 열리죠. 이제 K리그 팬분들은 두 경기를 다 틀어놓고 아마 경기를 관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경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5일에 또 이제 수원삼성과 수원FC의 수원FC의 홈경기인데 수원삼성의 홈경기 같은 이것도 수원더비예요. 수원더비지. 이것도 자존심 싸움이 걸려있으니까 이 경기도 재밌을 겁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